지난해 우리 증시가 참 좋았죠. 그래서 증권사들 역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증권사들이 올해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 형편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구조 조정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증권업계 분위기가 1년 만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증시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증권업황이 악화하자 증권업계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사내 공고를 통해서 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을 제외한 경영 분야 임원들은 경영상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직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다올투자증권은 올해 초 증시 하락장이 길어지자 위험관리 차원에서 비상경영 기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원을 받은 뒤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소형 증권사에서 잇따라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증권업계에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1일 케이프투자증권은 리서치 및 법인본부를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은 타부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연말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 조절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소형 증권사들은 자금 조달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대형사들에 비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인력 조정과 조직 개편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